자, 부엉이들, UFO가 진짜로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동안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진과 영상들은 진짜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번도 진짜 UFO가 맞다고 인정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미 청문회에서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UFO는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입니다. UFO 목격담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실제로 UFO와 마주쳤습니다. 비행 안전을 위해 우리 미국은 UFO의 기원을 규명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꼭 진짜 UFO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것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에요. 미 국방부 차관의 미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임원이란 말이요. 게다가 이분들이 어디 코미디쇼에 나와서 잠깐 한 말이 아니라 미확인 비행물체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자, 이것은 미국 정부가 사실상 UFO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의 ICBM 기지 근처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자주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미국 수뇌부는 당연히 소련의 작당인 줄 알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아니, 소련 놈들이 겁도 없이 우리 미국 땅에 비행물체를 보내? 저 비행물체들의 정체가 뭔지, 우리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될지 지금 당장 알아오시오. 미 공군은 1952년부터 UFO 목격 케이스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블루북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이 프로젝트 블루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봐봐요. 소련의 비행기가 미국까지 오려면 대륙에서 대륙까지 최단 거리로 5,500km나 됐어요. 그런데 미국이 알기로는 당시 소련에 그 정도로 멀리 날 수 있는 비행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1955년에 실전 배치된 소련 전투기 미그 19기가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해봐야 최대 2,200km까지 날았으니까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5,500km를 넘게 나는 비행기는 절대 없었어요. 좋아요.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소련이 외계인 고문해가지고 엄청 멀리까지 날아가는 비행기를 개발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소련 비행기가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워싱턴이나 ICBM 기지 근처까지 날아온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래, 좋아요. 소련이 어떻게 미국 방공망을 뚫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왔다고 쳐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갈 연료는 도대체 어떻게 공급해요? 땅에 내려와서 주유하고 다시 날아가나? 아니면 공중에서 급유하나? 자,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은 미국 수뇌부들의 실제 생각이었다고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하겠죠. 미국에다가 비행기 날려서 활개칠 놈들은 소련밖에 없는데, 이 소련이 갑자기 극강의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항속거리도 길고 미국 방공망도 뚫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에는 완전히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UFO의 정체가 뭔지, 누가 보냈는지, 누가 운전했는지, 비행 목적은 뭔지, 어떻게 미국까지 들어왔다가 안전하게 사라지는지까지 다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프로젝트 블루북을 시작. 1952년 3월부터 1969년 12월 17일까지 총 12,618건의 UFO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연현상이거나 새떼, 풍선, 민간인의 장난, 그리고 비행기의 오인식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701건은 자연현상도 아니고 비행기 오인식도 아니고 민간인의 장난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조작 흔적도 없고 도통 뭔지 모르겠는 답이 없는 케이스였죠. UFO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부엉이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 UFO의 뜻은 미확인 비행물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란 얘기죠. UFO 그 자체가 외계인이거나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는 단서는 아니에요. 이번 청문회에서 스콧 브레이 해군 정보국 부국장은 UFO라는 단어 대신 미확인 공중현상이라는 뜻의 UAP를 써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UAP가 외계에서 왔다거나 UAP에 외계인이 타 있을 거라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UAP의 기원이 외계라는 주장을 완전히 일축시킨 거죠. 또 스콧 브레이 해군 정보국 부국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과도한 비밀주의 그리고 각종 추측을 불식시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UFO에 대한 연구는 1969년 종결되면서 이렇게 결론 내려졌습니다.
UFO 분석 결과 의미 있는 과학적 결과를 내기 어렵다. UFO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UFO가 현재 과학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 발전이나 원리를 나타낸다는 증거는 없다. UFO가 외계인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자, 이렇게 미국은 1969년에 UFO 조사를 끝마쳤어요. 아, 물론 내부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이 UFO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밀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미 정부는 2022년 5월까지는 공식적으로 UFO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가 이제는 UFO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죠. 뭔가 UFO 하면은 B급 감성, 도시전설, 입털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혼이 담긴 구라 느낌이 강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UFO를 인정한 순간부터 뭔가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이번 청문회에서는 두 개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먼저 2021년 F-18 전투기 조종석 창문을 통해 포착된 UAP 영상입니다. 또 2019년 미 해군 함정에서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한 UAP 영상도 있죠. 해당 영상에서 포착된 비행 물체들은 정체불명의 구형 물체가 빛을 내면서 초음속으로 순식간에 날아가고 섬광을 내는 물체가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어떤 외부 비행 제어 장치나 추진 장치도 없이 공중에서 자유롭게 회전하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죠.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비행기나 드론, 헬리콥터 등등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해요. 2004년 이후 17년 동안 미군이 목격하고 보고한 UAP 사례는 무려 400건. 특히 그 중에 18건은 정지비행, 급격한 방향전환, 초음속 비행, 바람을 거슬러 움직이기까지 첨단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해요. 또 이 UAP가 파일럿을 위험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고 해요. 미군 조종사가 UAP와 부딪힐 뻔한 일이 11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비행체는 항공안전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지라 청문회에서 관계자들은 UAP를 물체라고 표현했습니다. UAP는 장비 이상 때문에 생긴 식별 오류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파일럿하고 UAP가 서로 부딪힐 뻔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UAP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늘은 대단히 넓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새떼도 있고요, 부엉이도 있고요, 곤충떼도 있고요, 뇌운도치고 국적을 숨긴 무인기, 전투기, 심지어 비닐봉투까지 떠다녀요. 그런데 이제 하늘을 감시하는 대공 시스템은 그 운용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불안전합니다. 이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성이나 레이더를 이용하는데요. 이제 위성은 넓은 면적을 낮은 해상도로 보거나 좁은 면적을 높은 해상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성으로 볼 수 있는 지구의 면적은 의외로 상당히 좁습니다. 레이더는 어떨까요? 레이더는 주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서 비행장 근처, 군사기지 근처 요런 데만 집중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관측 시스템이 처음부터 하늘의 모든 것을 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UAP도 전부 다 식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돈만 많으면은 레이더망을 완전히 촘촘하게 만들 순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지난 5월 UFO 청문회 이후 또 하나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요 며칠 전 이야기인데요. 나사는 2022년 10월 24일부로 UAP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전직 나사 우주비행사, 생물해양학자, 천체물리학자, 우주생물학자 등등 그 분야도 다양하죠. 이 팀은 앞으로 9개월 동안 UFO 자료를 분석한 다음 내년 중순쯤에 보고서를 제출할 거라고 해요. 아마 내년 중순쯤이 되면은 또 이 UFO든 UAP든 이것들에 대해서 재밌는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의 UFO 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외계인이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UFO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외계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전부 다 인간이 벌인 짓이라고 생각해요. 뭐 중국이나 소련의 비밀 무기거나 아니면 미국이 조작을 했거나 이은결 같은 마술사가 엄청 대단한 트릭을 이용해서 UFO인 척 했다거나
미국에 사는 스파이가 미군 골탕매기기 대작전을 펼쳤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결국에 UFO 주작을 꾸민 사람이 내가 했어! 밝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UFO의 진짜 정체를 끝내 모를 뿐인 거죠. 자, 우리 부엉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구의 UFO가 실제로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리고 UFO의 정체는 외계인이 맞다, 아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